오세요 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누나 몬스터 반갑습니다. 먹지기 TV로 나온 지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오늘 광고 절대 아닙니다. 광고 아니 내 돈 내 산 지 돈 떼먹 떼아블리가 이 맛평가를 좀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떼아가 잘 먹는다 진짜 찐 맛집. 왜냐면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야야야야야 짜자잔 박수. 18,000원에 배달료 2,000원에서 총 2만원 들었고요. 신메뉴가 나왔어요. 포테킹 후라이드. 일단 리뷰도 한번 해보려고요. 콜라는 요거 모아놨다가 중고나라에 파시면 됩니다. 이거 먹으면 살쪄요. 소스, 이게 양념치킨 소스가 있고요.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 있는데 뭔가 마요네즈랑 비슷한 느낌. 이건 안 돼, 탈락. 그리고 치킨무. 치킨무 요건 좀 당해 있어요. 이것도 탈락. 안 돼! 우와! 박수 박수. 우와 한번 해줘. 일단은 겉을 봤을 때 이 후라이드 매니아로서 저는 굉장히 뭔가 신선해요. 이런 치킨 처음 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뭔가 이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것만 먹으면 뭔가 밍밍하잖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포카칩에다가 닭가슴살. 포카칩에 닭가슴살을 찍어 먹는 게 맛있냐 아니면 포테킹이 맛있냐 약간 이런 느낌. 와우는 아니야.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맛있긴 맛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지? 떼맘이 한번 먹어보죠 보세요. 한번. 맨날 결정적 맛 표현은 떼맘한테 돌린다고? 근데 맛있긴 맛있거든요. 근데 막 갔을 때는 뭔가 엄청 바삭바삭할 것 같고 하잖아요. 바삭바삭은 하네. 지도는 좋았으나 나 같은 경우에 후라이드에 황금 올리브에 따로 감튀를 먹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후라이드가 나은 것 같아요. 굳이? 감자? 감자 맛이 또 그렇다고 뭐 엄청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바삭한 정도도 비슷해. 그럴 거면 나는 양념 감자에 시즈닝을 해서 먹겠어. 우와. 야, 맛있어? 맛있네, 선생님.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외적으로는 이런 치킨이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긴 치킨이 없었잖아요. 근데 맛이 뭔가 기대하는데 그냥 그렇게 크게 막 임팩트가 없어. 드라마틱하게 맛있지는 않은 걸로. 그쵸? 딱 그 말이에요.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네요. 딱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맛없지는 않고 써. 맛있어? 얘는 맛있는 것 같은데? 아재요. 어? 새우 맛있어? 아빠 다 먹어도 돼 그러면? 새할 거야? 오 이거 새하는 좋아하네. 자 그러면은 이 컨텐츠 속의 컨텐츠 신제품 리뷰만 하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과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신제품 리뷰만 하면 또 분량이 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포카칩에 닭가슴살이 조합이 좋을까?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랑 이거랑 다른 게 뭐죠? 똑같은 거예요. 닭가슴살을 튀겨야지 그러면. 아니죠. 포카칩에 튀겨 있잖아요. 어떻게 똑같냐고요? 똑같죠. 이것도 튀김이 이것도 튀김 이것도 튀김 이것도 감자 이것도 감자 이것도 닭 이것도 닭.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퍽퍽해. 퍽퍽해. 야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못 먹겠다. 와 왜 이렇게 퍽퍽하냐? 형님 논리가 초딩 같다고? 그러면 새하 거를 뺀 다음에 뺏은 다음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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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잖아 안돼 안돼
새야, 어우, 새야 또 줄게, 또 줄게. 또 여기서 났어, 났어, 났어. 또 줄, 이거 줄게. 그럼 아빠가 이것도 줄게. 뭐 여기 있지롱. 어, 왜, 왜, 왜? 어, 너 났어, 났어. 여기 났어, 났어. 났어. 아,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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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어, 진짜, 진짜 났어. 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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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그 결국 밑장 뺐습니다. 자, 그러면 새야 치킨 잘 발린 치킨에 포카칩이 맛있을지 이 감자 튀김이 맛있을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줘줘, 잘라줘. 많이 먹어. 그냥 포카칩이 맛있네. 그냥 이 포카칩 자체가 맛있네. 야, 포카칩 맛있네.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야, 포카칩. 야, 포카칩 맛있네. 나 같으면 황금 올리브를 먹고 시즈닝을 한 양념 감자를 같이 먹겠어. 맛없진 않아. 근데 맛없진 않아. 맛있어. 감자 맛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프라이드를 먹을 것 같아요. 나도. 나도 프라이드. 뭐야, 맛있다면서? 아니, 옛날 그 감자튀김. 근데 맛있다면서요? 음식점에서 팔은 그 맛은 난다고. 하지만은, 맛은 있어. 근데 후라이드 먹을 거예요, 이거 먹을 거예요. 그래도 난 후라이드. 자, 결론은 떼야 가족은 그냥 후라이드만 먹는 걸로. 포카칩이 맛있는데요? 자, 여기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 근데 그건 좋아할 것 같다. 튀김 좋아하시는 분이잖아. 튀김 파. 튀김 좋아하는 사람. 튀김파들은 왜냐면 이게 튀김이 좀 많아. 튀김파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발을. 아빠. 아빠 다 먹어? 새 할 거야? 아빠한테 올 거야? 아니 뭐? 도대체 너는 말을 언제 하니? 아빠. 아빠. 응? 아빠. 아니 말을 해요, 말을. 아따 하지 말고. 아니 아따가 도대체 뭐니? 아따가. 태아야, 여기 앉을까? 아니야. 아, 과자 먹겠다고. 이거 과자 줘? 아니야. 아, 그럼 새야 개인기 마저 한번 또 보여주자. 새야, 상어 어떻게? 상어? 호랑이 어떻게? 사자 어떻게? 공룡. 고양이 어떻게? 멍멍이. 자, 일단 오늘 얼리어 답지기 신제품 리뷰. 아, 신제품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아는 합격. 최종적으로 저도 맛은 되게 좋아요. 하지만 굳이? 굳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맛은 있어요. 근데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메뉴고 뭐 그렇습니다.